궁금한 것만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도 블루스 디럭스 리슈 앰프 라이브러리를 준비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었지만 저희가 매우 오랜만에 앰프 라이브러리를 준비한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이 플레이어스 가이드 앰프 라이브러리 특집을 가능하게 만들어준 아이템 유니버셜 오디오의 옥스의 파격적인 프로모션이 진행 중이어서 컨텐츠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11월 8일 촬영일 기준으로 유니버셜 오디오의 옥스를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 60만원 상당의 UAFX 이펙터 사은품을 증정하고 있으니까요. 옥스 구매 시 배송 특이 사항란에 희망 모델 셋 중에서 한 대를 적어주시면 사은품으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한정 수량으로 진행이 되는 네. 이벤트라는 걸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기 매진 시에는 이제 더 이상은 좀 불가능하니까요. 미리미리. 네. 지난 시간에 굉장히 매력적인 사운드를 팬더의 기타들과 물려서 매력적인 사운드를 들려줬었는데 오늘은 깁슨 레스폴과 ES-335를 사용해서 블루스 디럭스의 다양한 사운드를 들어볼 예정입니다. 클린 사운드, 오버드라이브 페달을 연결한 사운드, 리버브 사운드를 들어볼 예정이고요. UAFX 이펙터와 연결된 사운드도 들어볼 예정입니다. 옥스를 이용하여 풀 크랭크업 된 사운드와 풀 크랭크업 상태에서 드라이브 채널 사운드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 지난 시간에 저는 이 텔레 캐스터와의 이 궁합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드렸었고, 이번 시간에 이 레스폴과의 이 궁합, 물론 335화도 매력적이었지만 레스폴과의 궁합, 이 풀 크랭크업 사운드를 들으면서 정말 진정 이 뭐랄까 좀 이 구태의연한 표현일지 몰라도 사랑의 사운드다. 정말 이제 끌어오르게 만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봤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앰프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됐었고, 저희가 이제 앰프 라이브러리 특집을 하게 됐을 때 이제 보통은 이 일반적인 합주실에서 사용하는 볼륨으로 녹음하지 않아요. 이 클린 사운드다라고 표현하는 이 위치가 노브가 다 5, 그러니까 10으로 따지면 5에 가 있잖아요. 중간에 다 가 있고 이미 굉장히 큰 볼륨인데 그거를 옥스를 통해서 받고 그 다음에 풀크랭크업 사운드를 저희가 또 추가로 들려드리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앰프들의 풀크랭크업 사운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솔직히 연주자 입장에서도 별로 없잖아요.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옥스라는 아이템이 있기 때문에 이 풀크랭크업 사운드를 저희가 경험도 하고 실제로 저희의 앨범들에도 녹일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옵니다. 오늘 깁슨을 대표하는 두 대의 기타를 가지고 블루스 디럭스의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 느끼신 소감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 아무래도 이 사운드에서 오는 질감이 그래도 싱글 픽업보다는 확실히 좀 험버커 픽업이 유리한 것들이 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폭발력 있는 소리가 나는 앰프에서 이 출력을 받을 수 있는 픽업이 아무래도 험버커가 좀 유리하겠죠.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크랭크업 사운드를 정말 잘 받아주는 픽업이 역시나 깁슨에서는 조금 더 확실히 좀 확장성 있게 좀 무겁게 나오는 것 같고, 그 저번 시간에 텔레캐스터가 그 텔레캐스터만의 그 매력이 있었다면은 오늘 같은 경우는 이 335에서 나오는 맞아요. 공감감과 이 디럭스 리버브가 만나면서 굉장히 유니크한 소리가 나오고, 아, 이 참 이 그 옥스 때문에 이런 사운드를 낼 수 있고, 그리고 뭐 저희는 뭐 지금 극단적으로 풀 크랭크업을 시키지만 이 안에서 자기만의 그 스위스팟을 찾아가지고 자기만의 리드톤 아니면 리듬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서 그 앨범이라든가 라이브 현장시에 썼을 때 굉장히 매력적이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단순 뭐 블루스의 영역을 말씀드린 게 아니죠. 오늘 어쨌든 들려드린 사운드 자체들 워낙 가능성이 많은 톤들이 있고 잡기에 따라서 많은 것들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옥스의 가장 이제 좋은 점이라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앰프 볼륨을 어느 정도 출력 이상을 내야 그 앰프의 진짜 소리가 맞아요, 나는데 맞아요. 사실 현장에서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앰프를 쓰게 되면 그 볼륨 이상 가져가지는 못해요. 근데 이제 팬더 앰프의 진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볼륨
이제 마스터 영역으로 가져가 줄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정말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레스폴과 이 335, 이 깁슨 픽업이 만났을 때 또 이 폭발력 있게 쏟아지는 이 소리들이 정말 매력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은총 씨가 굉장히 잘 정리를 해주셨고요. 저 역시도 공감하는 부분이 이 볼륨을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합주실 갔을 때 합주를 할 때 뭐 4인조, 3인조 기준으로 했을 때 앰프 볼륨을 2에서 3 정도 보통 두고 사용을 하는데 이 그 이상 올라가면은 이제 합주가 불가능할 정도 귀가 좀 피곤하죠. 그렇습니다. 그 사운드만 두고 봤을 때는 실제로 팬더의 비슷비슷한 앰프들 아니면 마샬끼리 묶어서 마샬의 비슷비슷한 앰프들 근데 구별이 솔직히 잘 안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은총 씨 말대로 일정 볼륨 이상 넘어가야 그 앰프의 특성이 살아나는 게 사실인데 그런 부분들을 이 옥스가 잘 포착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었고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블루스 디럭스의 느낀 점이 뭐냐면 굉장히 신경 풀크랭크업 사운드에서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목소리는 엄청 크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데 정작 사람은 굉장히 이제 부드러운 사람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굉장히 매력적이고 멋진 사운드가 연출됐었다라고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고서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건 못 참는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